서로가 왜 무서워? 날 때리나 뭐 전화로 통화하면 무슨 일이 있나? 전화를 보고 올라오는 이 두려운 마음이 나야. 전화를 많이 해야지. 공장에서 일하는 게 두렵다고, 난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요. 공장 가. 사람은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구나, 이 두려움이 가짜구나, 이걸 알아야 되거든. 물에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잖아. 물에 들어가야 돼. 수영을 해야 돼.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너무 무서운데 그거 느끼면서, 이 두려운 마음이 나구나 느끼면서 그걸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두려움이 내려가면서 괜찮다는 거 알게 되거든. 그래서 간단해. 전화를 사용하면서 그 두려움을 느끼기 싫은 거야. 전화 공포증.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. 전화를 하면서 의식적으로.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딱 보면 두려움이 올라오는데, 전화를 걸려고 할 때 그 올라오는 두려움을 인식하면서 두렵구나, 내가 전화를 통화하거나 이렇게 일을 보는 게. 두려움을 느껴주면서 의식적으로 그 마음이 나라, 두려움이 나라 하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보통은 전화만 보면 두려움일 텐데 그 두려움을 피하는 거야. 사실은 전화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. 물이 두려운 사람은 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물을 보면 올라오는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자기라고 동의시를 안 해주고, 두려움을 일으키는 놈이 나거든. 근데 그걸 동의시 안 해주고 두려움을 버리면서 물을 보면서 물이 두렵다고 하는 거야. 두려움과 하나가 되는 거죠. 마음을 분리를 해줘야 거기서부터 벗어나. 분리가 뭐야? 이 두려움은 나구나, 전화를 보고 올라오는 이 두려운 마음이 나구나 해줘야 되는데, 이 두려운 마음을 분리를 안 시키고 두려움이 돼버려. 그러니까 전화 보면 전화가 무섭네 이렇게 되는 거야. 전화가 왜 무서워? 날 때리나 뭐 전화로 통화하면 무슨 일이 있나? 전화를 보고 올라오는 이 두려운 마음이 나야. 이렇게 인정하면서 두려움을 천천히 느껴주면서, 아, 이 전화 오는 게 무섭네 인식하면서 전화를 몇 번 해주다 보면 이 두려운 마음이 나라는 걸 알게 되고, 전화기를 보고 올라오는 두려운 마음이 가짜라는 거, 내가 만든 마음이라는 거 알게 돼요. 그래서 많이 전화를 걸고 통화를 해야 돼. 전화기를 쓰면서 두려움을 안 느끼고 주로 전화 통화할 때 집착으로 했을 거예요. 그러던 사람들이 공포증에 많이 걸리는 거지.